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을 진행했죠. 두 후보는 경제, 외교, 낙태, 이민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치열한 토론을 벌였는데요. 토론이 끝난 뒤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가 잘했다고 평가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도 이를 반영하듯 해리스 테마주들이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떨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미 대선과 관련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봤는데 오늘 한번 다시 어제 토론 결과를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기정 파트너님, 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눴는데 저도 방송 끝나고 나서 TV 토론을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고요. 네. 저는 이제 10시 진행을 이제 그 생방송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장중에 또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저희 시청자들한테 이제 계속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할 때 이제 그 트럼프 쪽에서도 이제 발언하고 해리스 쪽에서도 발언하잖아요. 이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해리스 쪽이 좀 더 이제 우세하게 흘러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딱 그 첫 광고가 나왔을 때 한 11시쯤인가 전후였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 나오잖아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에 또 이어서 SDN 같은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가 또 나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전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배터리 관련 종목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까지 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리스 쪽으로 승기가 이제 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완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이후에 그럼 지지율에 대해서, 당선 확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1차 토론 당시는요, 트럼프가 당선할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이 67%였고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33%로 굉장히 좀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좀 압도적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가 변화되고 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밀라 해리스 후보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또 TV 토론이기도 하고, 어제 스윙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스윙 스테이트 사전 투표가 9월 16일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네, TV 토론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아야지 이 스윙 스테이트 쪽에서의 표를 또 확보를 할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밀라 해리스 이제 부통령이 이번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TV 토론 그 참여했었던 참관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해리스가 지금 당선될 것 같다라고 의견이 한 63% 정도가 나왔고요. CNN 쪽에서는 67%까지 또 보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베팅 사이트 쪽에서도 변화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TV 토론 전까지만 해도 51%였는데 이를 이제 역전하면서 카밀라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것 같다라고 이제 51%로 완전히 이제 지지율이나 당선 확률 이런 부분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어제 2차 전지, 신재생, 뭐 메디케어 관련 종목 이런 게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대마 관련, 마리아나 관련 종목들은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차익실현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이제 이 해리스 트레이드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 테마단의 종목들은 뭐 며칠 정도는 조금 더 이어지는 흐름이 변동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TV 대선 토론 끝나고 나서 이제 부통령 후보 토론까지 갈 때에 있어서는 업종단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전일 시가총액 상위주 내에서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제 그 해리스 쪽에서 밀고 있는 진영의 이제 이야기들 보면은 반도체 지원법이나 IRA 법안 혜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올해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미국 쪽이 단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뭐 단행하고 있는 그 투자 국가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75조 정도의 지금 투자금을 미국 쪽에 들이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그 국가 나라 비율로 따졌을 때도 1위로 지금 많은 지금 자금을 미국 쪽에다가 쏟아붓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만약에 그 대선 당선돼서 10% 정도 모든 그 분야에 그 관세를 매기겠다 한다면, 그리고 IRA 그 법안을 폐지한다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업종단에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코스닥에서는 거의 이제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영향이 좀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선방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수출에 대한 의존도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 연도 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에 이제 미친 영향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은 해리스 후보가 좀 우세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어제 해리스 관련 수혜주들 움직임 어땠는지 관련된 종목들 곰변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테마주들 어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매기세가 유입되면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메디케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꼽을 수 있을 듯한데요. ESS 관련된 기업으로 엮여있는 SK이터닉스 같은 경우 결국에는 가격 제한포까지 오르면서 18,400원 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15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 어제도 차익 매도를 하는 것보다 강하게 매수를 시연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셀바스 헬스케어 역시나 메디케어 관련 기업으로 가장 먼저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는데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에 안착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 대형주들도 시세를 세게 분출했습니다. CS윈드가 11%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7%가량의 오름세가 시연되면서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최근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다가 어제장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엔 셀 기업 가운데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10%에 가까운 오름세가 시현되면서 36만 6천 원까지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간밤 미증시에서도 해리스 부통령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 시장을 보게 된다면 낙태나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참 많았는데요.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는 만큼 시장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미국 대선 뭐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1차 대비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쪽 당연히 네. 이제 수혜받을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도 사실 기후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굉장히 좀 낙폭이 큰 상황이었고 내년에 만약에 IRA 법안이 좀 폐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좀 악영향을 미칠 그렇죠. 수 있을 법 네. 그런 이제 섹터였었는데 불안한 섹터였죠. 네, 지금은 이제 좀 다시금 안도랠리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인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그 대선 토론 제가 흥미롭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후 쪽 이야기를 할 때 그 프래킹이라고 해서 네. 그 석유 시추하는 그 기술을 이제 프래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해리스 진영 쪽에서는 환경 파괴 때문에 금지를 했다가 그래도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가 중요하고 우리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석유 관련해서는 지금 에너지 그 확보 생산량이 지금 역대 최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서 펜실베니아 쪽이 그 프래킹 관련된 일자리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표심을 좀 의심한 발언을 했었는데 트럼프 쪽에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 말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도 하고 태양열 이제 풍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나는 태양열의 열렬한 팬이다 라고서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앵커분이 그 말을 끊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SDN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SDN 같은 종목들은 중소형 종목이니까 조금 더 가볍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솔루션 어제 전거래 움직임 보니까 또 양봉 마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좀 그 뭐랄까요? 실적에 대한 부분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에서 6월 달부터 태양광 패널에다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네, 관세 그렇죠. 부과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이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매물을 소화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게 올 하반기 정도 돼야지 매물이 소화가 되고 이제 하나솔루션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좀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하나솔루션 쪽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솔라허브 그 프로젝트라고 해서 3조 정도의 가량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일부 완성된 공장에서는 지금 가동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이 만약에 이 IRA 세제 혜택 법안을 그 혜택을 받게 되면요. 올해는 이제 1,800억 정도 가량의 세제 혜택 공제를 받았는데 사실 내년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년에 만약 정권이 받게 된다 하면 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혜택이 이어지게 되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자체가 1조 정도로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카밀라
해리스 쪽의 수혜를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직격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가 태양광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하나솔루션 이제 월봉 흐름 보시면은 이미 이제 기존 움직임 봤을 때 2020년도 한번 이제 봉우리 한번 크게 만들어주고 네네. 2023년도 기점으로 쌍봉 만들어주고 이미 되돌림이 다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폭 이후로 추세가 이제 반전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바닥이라고 친다면 접근하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긴 하거든요. 손절가를 좀 짧게 22,000원 구간대로 잡아가시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8월달 전고점 구간대만 올라오더라도 시세 차익도 네. 빠르게 걷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어제 뭐 많은 관심을 받았죠. 또 뉴스 아마 찾아보시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하나솔루션 조지아 공장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뭐 세계 최고 공장이다, 극찬했다라는 그런 이슈도 아마 조금 더 부각이 됐겠죠. 하나솔루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제 대선 TV 토론 보고 나신 후에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하셨어요? 일단은 뭐 이제 대선 끝나면 이제 이슈만 있는 것들은 좀 잘 안 움직일 것 같아서 좀 그렇죠? 실적이 네. 좀 크게 받쳐주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바로 CS윈드였습니다. CS윈드. 예, 네. 풍력. 지금 보시면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23년 매출액이 1조 5천억 정도를 찍었고 지난 2020년에는 9,600억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컨센서스상 매출액 예상액이 3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일단 매출액이 2배 정도 뻥튀기 되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현재 주가가 별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난 8월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폭발적으로 이 타워 부분을 일단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해상풍력타워 하부 구조물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단 이 생산시설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2021년 6월 덴마크 풍력발전기 업체 베스타드로부터 이 콜로라도주의 이 푸에블로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타워 생산시설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네. 여기에 7,800억 정도를 더 쏟아부어서 2028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생산 능력을 2배 정도 늘린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올해 5월에는 포르투갈 이베이루에서 해상풍력타워 공장을 증설을 완료를 하면서 10만 톤의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난 2023년 베트남 푸비에 생산시설을 만들어놨는데 네네. 여기에 8천만 달러, 한 1천억 정도로 투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증설을 올해 증설을 이제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12만 톤의 추가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베트남에 또 추가적인 투자를 또 진행을 했는데 베트남 룽안에 2,70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 신공장을 또 건설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될 경우 풍력 타워를 연간 15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를 또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 캐파를 매우 빠르게 그러게요.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매출액이 한 3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지만 그 다음 2026년이나 2027년에는 4조 원, 5조 원으로 빠르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잘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를 굉장히 많이 단행하고 있는데 올해 뭐 영업이익 예상치도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해리스의 수혜를 받으면서 한번 풍력 쪽의 CS윈드도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